내가 울릴 내가 살살 조금씩 과자 먹을까? 과자 먹을까? 그래 좀 봐봐. 저는 지금 석유방에 혼자 와 있고 이게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제가 그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모닝이랑 저랑 2주간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루 종일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모닝이랑 저랑 전우까지 전부 다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아침에 얼마나 놀라고 경황이 없고 거의 막 반 나가 있었건 정신이. 전우님은 자가격리 대상은 아닌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예 2주 정도 따로 살자 해서 짐 싸서 나갔습니다. 코로나보다 무섭다는 독방 유흥을 한 2주간 슬기롭게 격리 생활을 하려고 여행 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빵도 만들고 게임도 하고 놀아보려고 합니다. 저 같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긴 하겠지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. 진짜 심장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.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. 내일부터 전쟁이니까. 거기 있지. 잘 뭐하나? 근데 너무 큰데 어떡하지 또? 괜찮아 조심히 앉혀봐. 발 잘 끼고. 그렇지. 아 애기 앉혀야 되는데 다리 해줘볼까? 도와줘? 응 도와줘. 자 그럼 발만 먼저 엄마 껴줄게. 이거 아니야. 여기다 발 낄 수 있어 발. 응 괜찮아. 안 해? 엄청 잘 걷네. 공주님 신발 같아. 엄마 신발은? 엄마 신발은 그냥 편한 신발이고 성유 신발은 공주님 신발이야. 공주님 같아. 손도 예쁘네. 손도 예쁘네. 봐봐. 손도 봐보자. 손도 예쁘네. 너무 귀엽다. 책 어떻게? 그렇지. 나나나나 이거 잘 먹네. 엄청 미끄럼틀 큰데? 점프! 엄마는 이거 무너져, 성유야. 근데 이게 뭐예요?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? 같이 하나만 해도 돼? 아, 같이 하고 싶다. 저는 자가격리 3일째. 집에서 마스크 끼는 거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드네. 잘 때도 좀 따로 자고 있고 잘 때는 마스크를 벗고 싶어서 저는 모닝이 방에 자고 모닝이는 안방에 자고 음성임에 감사하며 우리나라 시스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보건소 분들이나 정말 이거 해주시는 분들이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되게 감동받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오늘 하루도 다 지나가겠지 뭐.
vitamins and history books, psychology and a different way to look at it all. 아이고, 그 발음 안 돼. 땡땡 부었다. 어? 이게 뭐야? 누나 너무 버리면. 엄마. If suffering's a way to earn your keep, I better start putting miles on my feet. 어디 갔어? 도망가. I'm so tired. 아이 잘하네. 잘 자라라 이렇게 해줘야 돼. 잘 자라. 아, 아이고 잘했어. 아이 잘하네. 쏟으면 안 돼요? 쏟으면 안 되고 살살 조금씩 자라네. 내영이도 약 먹어야 되잖아. 나는? 나는 안 먹었대. 내영이만. 우선 저 친구들 다 정리해줘. 로이랑. 근데 잘했어요. 내용아. 예뻐. 얼만큼 예뻐? 얼만큼 예뻐? 응? 어디 갔어? 더 갈래. 더 갈 거야? 응, 더 가고 싶어. 알았어. 열 수 있어? 어떻게 열래? 엄마 꺼내줄게. 뭐야? 택시도 있다, 그지? 근데 같이 과자 먹어라. 과자 먹을까? 그래, 이리 와봐. 그래. 나 둘, 셋, 넷. 와. 나는 택시야. 넌 이름이 뭐야? 나는 구급차. 구급차야? 삐뽀삐뽀. 나는 어디든 달로 갈 수 있지. 우리 모닝이는 지금 우유를 먹고 있고 엄마는 엄마는 마스크를 쓰고 있죠? 나는 예쁜 톡. 인형. 엄마 하지 마라. 에이, 나 하지 마. 알았어. 그 뭐야? 뭐 하는 거야? 국자야, 국자. 여기 가서 있어요. 그래서 아, 집도 있어요. 지붕에도 있나요? 여기 별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. 아, 벌써 끝났어요? 아기 돼지 설명지 읽어볼까요? 배고픈 늑대가 그래서 그래요. 집이 날아갔어요. 날아갔어요? 너무 튼튼해도 안 했어요. 안 넘어졌어요? 지붕으로 올라갔어요. 지붕으로 갔어요? 근데 따뜻한 거를 했더니 어 풍성했어요? 풍성했어요. 아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했어요? 한번 해봐. 아이고 아파 아파 아파. 너무 아프다.
엄마, 어? 이쪽 다시. 하지 마. 4일 지났나?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. 약간 심적 그 불안함? 혹시 이게 음성에서 양성으로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,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을 이제 모니가 다니니까 혹시 그 엄마들에게도 또 피해가 될까봐 그게 되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대단한 게 이렇게 지금 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. 이걸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잘 하고 관리를 하는지는 진짜 상상이 좀 안 돼요.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지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한테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좀 해요. 전 앞으로 한 일주일간 또 열심히 잘 모닝이어 지지고 볶고, 요새 얘 낮잠도 안 자요. 난 미쳐 진짜. 거의 9시, 10시 돼야 자거든요. 내 시간이 아예 없어. 그 친구인가 보다, 그치?